내 남자여자인가? SBS. 내 남자여자. 내 남자여자. 그게 자막이 한 10몇 개가 달려가지고 해외에서 말해로? 보더라고, 너튜브로. 어. 네가 나와! 네가 나와야! 네가 나와야! 감자 없어? 있어. 두세 개 쪄줘, 굵은 소금하고. 그래. 교양 좀 차려요. 교양? 미치겠네. 교양 있는 게 그러고 살아?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 집에?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어? 어, 그거 할 때는 너무 재밌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다음 대본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일단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치, 그치. 이거 내 남자 여자인가? 저 딴 데 봤는데 그 김상중 씨하고 김희애 씨하고 키스를 난 UFC 하는 줄 알았어. 이게 이렇게 강렬해. 빡군다. 그 정도면 안 믿겠지. 아, 그 뭐야? 오빠가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 감렬했지. 아, 그때 그거 보고 신났겠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강렬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예, 예, 예. 뭔가 강렬하게 키스를 한다 이건데. 그 내가 옛날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에서 박해인 씨하고 그 침대 씬이 있었는데 영화니까 이제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해인 씨하고는 친해지기 위해서 데킬라를 그렇게 마셨어요. 아, 차라리. 데킬라를 연습 끝나면 계속 술을 마시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술이 짱이야. 오윤아 씨. 저도 진짜 그냥 옛날에 저는 하석진 씨랑 굉장히 심한 딥키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하석진 씨랑요? 네, 왜냐면 저는 무자식 상팔자라고 거기서 이제 둘이 애정 씬으로 진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보잖아. 정말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진짜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석진이도 그때만 해도 신인이었으니까 막 손을 이렇게 떨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그 서서히 없어지더라고, 그런 게. 근데 너무 편하니까 오히려 그걸 해내게 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냅다 그냥 뽀뽀기가 그러니까. 그냥. 냅다 뽀뽀를 한다니요. 그 좀 이렇게 봐봐요. 두 분 선배님 말씀대로 갑자기 처음 보는데 안녕하세요. 냅다 뽀뽀기가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Friday.